오토다이어리가 짚어보는 이 차의 단점, 오정훈의 단도직입.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키를 가진 채 도어를 열었는데 도어가 열리지 않습니다. 키리 센트리 시스템, 이 차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키를 통해서 열어줘야지 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들이 이런 키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차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소형 세단 A클래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벤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편의 장비는 있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소비자들의 기대일 텐데요.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은 많이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죠. 차로 이탈 방지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운전 거의 기대하기 힘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주행 보조 장치의 의미를 넘어서죠.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고 운전자가 잠깐 놓치는 부분, 행여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차가 알아서 조절해주고 빈틈을 메워주고 보조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해주고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차로를 유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뭐 운전의 편리성이, 운전의 편리함이 좀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야 얼마든지 이제 양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드라이브 어시스트, 드라이브 주행 보조 장치들이 단순한 편의 장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행보조 장치들이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자동차의 안전도 크게 향상이 된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자동차의 안전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정도의 주행보조 시스템, 뭐 국산 중형, 중중형, 국산 준중형 세단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을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수입 자동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에서 그런 시스템을 생략했다, 그런 시스템을 못 만난다라는 것,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랑하는 그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 차에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벤츠는 또 옵션을, 이 차에 옵션을 추가해서 기본 가격은 낮추고 있지만 필요한 옵션들을 집어넣으면 4천만원을 넘어가는 가격이 됩니다. 이 차 판매 가격 3,830만원인데요. 여기에 두 개의 패키지 옵션, 커넥티드 패키지와 자, 프로그레시브 패키지를 더하면 약 410만원 정도 더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개의 패키지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약 4,24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거죠. 선루프, 가죽 스포츠 시트, 프로그레시브 라인의 내외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레시브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243만원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옵션 중에 커넥티드 패키지는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킬리스고, 앰비언트 라이팅, 무선 충전, 미디어 케이블, 뭐 이런 부분들이 옵션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벤츠가 너무 빡빡하게 소비자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재료백 갑니다. 하나, 둘, 셋. 초반에 출발할 때 휠스핀이 살짝 일어나고요. 약간의 멈칫거림이 있은 후에 아주 강한 힘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과 비교할 때 훨씬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아주 경쾌하고 강한 가속의 느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에코 모드에서 한번 해보죠. 에코 모드에서 어느 정도의 가속 반응을 보일지요. 하나, 둘, 셋. 휠스핀도 일어나지 않네요. 에코 모드에서는. 자, GPS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해본 데이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시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A220 제로백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공차 중량 1430kg입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는 7.52kg이 되고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9초입니다. 자, 모두 10차례 테스트를 했는데요. 22초 46 이 기록은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아니어서 지우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에코모드로 테스트한 부분도 9.39초가 나왔는데 이 부분 지우기로 하죠. 이러면 모두 8차례 테스트한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대체로 큰 편차 없는 그래프들을 보게 되는데 유독 하나가 튀죠. 너무 처지는 그런 기록을 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제일 늦은 기록인데요. 8.59초를 기록을 한 부분인데 제일 첫 테스트에서 그랬습니다. 보면 8.59초가 나오죠. 초반 지체 현상이 아주 심했고요. 그래서 제일 빠른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초반 지체 현상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면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 역시 주행 기록에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죠. 자, 그래프 하나씩 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8.59초입니다. 가장 느린 기록이었고요. 초반 출발할 때 초반 가속에서 출발 지체 현상이 아주 심하게 드러나죠. 거의 1초 가까이 출발을 못하고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꾸준히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 기록과는 1초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인데요. 이 부분이 1초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록 이런 그래프가 보이고요. 세 번째 기록 최고 기록입니다. 7.35초인데요. 초반 지체 현상이 그나마 덜하죠. 하지만 약 2초 가까이까지 그렇게 빠른 가속을 보이기보다는 출발 초기에 약간 느린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요. 이후에 가속도를 더하면서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S자 커브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다음 기록 한번 볼까요? 역시 다음 기록 역시 7.67초가 나오는 기록도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 그래프를 보면 최고 기록이 처음에는 좀 처지죠. 처지다가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빨라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7.4초고요. 여섯 번째 7.7초, 7.74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7.82초고요. 자, 아홉 번째는 7.5초. 이런 기록을 보이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7.69초, 가장 느린 기록 8.59초, 가장 빠른 기록 7.35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를 보시죠. 주행 거리를 보면 114m, 104m, 98m. 역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인 7.35초가 98m를 달려서 얻은 기록입니다. 110m, 108m, 110m, 113m, 111m 이렇게 달린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기록 역시 98.25m를 달려서 7.35초를 기록한 제로백 타임이 가장 빠른 기록이 되겠습니다.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이런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하면 이런 표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고른 기록을 보였지만 이런 평균 점에서 이탈한 크게 이탈한 기록도 한두 개 보이기는 합니다. 가장 빠른 주행 기록을 보이는 부분이 그래도 초반에는 평균보다 더 느린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가장 빠른 기록을 보이는 궤적인데요. 주행 초반에는 평균보다 많이 느린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A220 제로백 테스트 데이터 분석해 봤습니다.